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장하면서 유예하면서 한일 간의 최악 상황이 피해졌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지소미아 합의 과정을 놓고 한일 양국 사이에 새로운 진실공방 양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다음 달로 전망되고 있는 정상회담 성사될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은 의문이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고 우리 정부의 전략을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 사이에 엄청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예정이 없던 점심 브리핑을 나섰습니다. 아베 총리까지 직접 거론을 하면서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이런 말로 브리핑이 끝났죠. 예정이 없던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 정부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비친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아베 총리가 한국한테 일본이 양보한 게 없고 미국의 압력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그 경산성 발표를 하면서 기존의 뭐 개별 심사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다른 뉘앙스로 얘기가 나왔고요. 또 무엇보다도 당시 이제 그 오후 6시에 동시 발표하기로 됐던 내용을 일본 경산성에서는 이제 7~8분 늦춰서 발표함으로써 마치 그 한국 정부의 발표를 보고 한국 정부가 선의를 취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대응했다 이런 정도의 논리를 내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그냥 놔뒀다가는 일본의 어떤 악의적이고 왜곡된 그 논리가 우리 국내적으로 확산될 거 우려해서 아마 차단에 나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알아먹고 왔더니 작심 브리핑을 점심 브리핑이라고 했다고 좀 혼나고 있습니다. 자, 예.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제 그 정의용 실장의 얘기를 굳이 빌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아주 많이 화가 난 상황이 돼버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국장급 회의 성과가 뭐 별게 없을 거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동안 일본이 취했던 입장은 과장급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했다 그래가지고. 뭐 허름한 창고 같은 데서 예, 맞아요. 뭐 예,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장급 회의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번에 다루게 된 내용들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이 그 협의 자체를 거부했던 우리가 이제 전략물자 수출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한일과 직접 만나서 실제 그런지를 이제 확인하고 조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일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은 더 이상 수출 규제할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국장급 회의라고 하는 틀 자체의 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성과를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일본이 그렇게 맨날 말을 조금씩 뉘앙스를 다르게 말하면서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피하지를 못하겠는데요. 일본에서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니네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화도 별 것이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앞으로 그 예상되는 암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은 우리가 그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종료 통보를 효력 정지하고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국장급 협의 그리고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복원 이 문제였는데 갑자기 또 일본 내에서는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네. 이른바 패키지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끌 수밖에 없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은 이제 일본이 의도하는 이런 어떤 전략적인 함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얽혀있고 이럴 때는 그리고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다 갈릴 때는 문제를 통으로 해결하자라고 해서는 되는 게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씩 끊어가지고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는 소거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예, 예. 그런 식으로 또 할까 말까 하다가 또 아닌 척하고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전략적인 함정이라고 또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이번에 이제 합의된 내용을 보면은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가 이렇게 맞교환하는 형태로 해서 이른바 현상 동결을 합의한 건데요. 네. 아, 지금 일본 측에서는 이제 다시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작년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패키지 해결, 다시 이것도 이제 포함해서 하자는 이런 논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을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분리해서 대응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해서도 원래 문희상 의장이 1+1+ 알파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피해자들도 이거 사실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식의 뭐 전략적 함정이든 뭐 일반의 전략이든 뭐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소매화와 수출 규제는 하나 패키지로 논의할 수 있지만 네.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사실 뭐 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예,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 동의 원칙을 내세워서 지난번에 이제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화해 치유 재단도 해산을 했고요. 이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도 피해자 동의 원칙에 입각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국내에 이제 피해자들이 향후에 반발하고 있거든요.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될 경우는 상당히 이제 그 자칫하면 지소미아가 일종의 이제 효력 정지 상태가 오래 갈 수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일본이 노리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피해자들도 사실은 뭐 여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본도 분리하자 이런 우리의 의견을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과연? 예, 글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제 1+1+ 알파안이 네.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거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뭐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제 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그 한국 기업들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청구권 자금으로 혜택을 본 기업들, 그다음에 일본의 이제 전범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 성금으로 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제 이런 해결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 종료와 수출 규제 문제는 지금 이제 12월 말로 예상돼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타결을 최종 타결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까지 겹칠 경우는 연내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WTO 뭐 그 유해 얘기를 너무 쉽게 꺼낸 게 아니냐 그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거나 혹은 우리 측의 그 강제징용 판결 문제랑 분리시키는 걸 거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예, 지금 뭐 절차를 중단했기 때문에 절차를 재개하면 되고요. 지소미아 경우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효력은 즉시 발동될 수 있습니다. 6시간 앞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효력을 다시 그 가동을 하면 뭐 하루도 안 걸려가지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그냥 계속 종료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냐. 왜냐하면 22일 날 우리 그 정부가 발표를 할 때요. 이러이러한 것을 전제로 우리가 한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전제 이후에 일본 태도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전제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강력 경고한 상태니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우리 그러면 간두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까? 예, 이미 그 한국과 일본 간의 협의가 됐고 또 미국이 여기 중재 나섰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직 일본이 지금 국장급 합의를 거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이제 좀 일본의 태도가 지금 일본 정부가 이제 기존의 자기 논리 때문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뭐 한일 간에 국제급 회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 조치 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달 24일 날 중국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혹은 거기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한일 중 정상회담이 이제 계속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다음에 리커창 총리가 참석합니다. 이게 베이징에서 열리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정상회담 자체는
현재 그 강경호 외무장관이랑 일본의 모테기 외상이 합의한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네. 그 이전에 그 국제급 회의의 성과가 안 나올 경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이런 타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한일 간의 협의가 잘 되도록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고 특히 일본이 이제 그 딴소리 못하도록 우리가 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모테기 외상 얘기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외교장관 회담 자리에서 그 일본 측이 모테기 외상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위반한 거다 이런 게 또 한번 언급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문제가 상당히 그 일본의 그 악의적인 태도라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강제징용이 아니라 강제 동원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강제징용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 부분을 해서 이제 그 청구권 협정을 위반한 것처럼 계속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일부 언론에서도 우리는 이제 강제징용이라는 단어를 써서 일본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명확하게 한일 그 청구권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이른바 이제 그 강제동원 피해자의 그 위자료 문제. 를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사할린 동포 귀환 문제,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이런 부분들은 지난 이제 그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 다뤄지지 않았던 놓쳤던 부분들이 추가로 논의가 되면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청구권 협정과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태기 외상의 발언은 아베 총리도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을 이제 여론전을 위해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처럼 호도하게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뭐 이런 태도가 이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직소유매화 문제하고 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분리해야만 일본의 이런 그 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22일 날 우리 정부 발표가 있은 이후에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반응을 내놓고 또 여러 일본 언론에서도 뭐 퍼펙트로 승리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내부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지금 일본 내에서는 이제 뭐 그 우익들은 자기네 승리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주류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일방의 승리일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쌍방이 한일 양쪽이 외교적인 승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직은 이제 휴전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적인 그 합의에 이르길 때까지 일본 정부가 좀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일본에서 이제 이 발표 이후에 뭐 여론을 좀 알아봤더니 62% 이상의 일본 국민들이 뭐 한국에 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잘해줄 건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했다 그러고도 하고요. 또 일본 국민들이 일본 외교가 승리했다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이 원하는 거 들어줄 필요 없다는 또 반응들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좀 여쭤본 건데 이게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고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사실 매우 중요한 것 같아서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굉장히 국가주의 전통에 강해가지고요. 이 뭐 민주주의 수준으로 보면 사실 우리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일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그대로 믿고 또 비판을 별로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총리나 일본 그 정치인들이 상황을 좀 호도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걸 그대로 믿고 이런 여론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 결정 미국의 입김이 얼마나 작용한 걸까? 일본은 뭐 자기네들한테도 뭐 압력을 좀 넣었지만 결국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예, 뭐 지금 미국의 이해관계로 보면은 지소미아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한 중요한 요소이다 보니까. 공개적인 면에서 본다면 한국 정부에 굉장히 여러 차례 압력을 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제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이루게 된 데에는 미국이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거의 뭐 동시적인 압력을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 그 지난 이제 7월 말에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를 해서 전상 동결 협정을 미국이 제안했을 때
우리 정부는 바로 받았는데 일본이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결과를 본다면은 일본이 그동안에 매우 강한 입장을 취하다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 태도를 변경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미국이 우리한테 압력을 더 많이 가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실제로 입장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일본 태도 변화가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의 경우는 국내 여론 때문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은 일본 정부가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그 미국의 압력을 크게 받은 것은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압력 크게 받았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우리보다 일본이 더 압력을 많이 받은 거라고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압력은 이제 그 뭐 양쪽에 거의 비슷하게 갔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압력의 결과 태도 변화를 보여준 것은 일본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태도를 전략적으로 취한 거다 이런 얘기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요. 한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를 조건부 연장이라고 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는 갱신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본 측이 주장해온 워딩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네, 일본 측 표현하고 비슷하긴 한데 미 국무부로서는 자신들의 이제 외교적 성과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이 이제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일단 리뉴얼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1년은 다시 연장됐다 이런 성과를 좀 과시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사실 다르고요. 네. 미 국무부가 이제 그 한국과 일본의 양쪽에 이제 미국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과를 좀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한국하고 미국 간의 방위비 협상 조금 우리에게 긍정적일까요? 저는 뭐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예, 심리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 얘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지소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년 7월 달에 나온 얘기고요. 네. 방위비 협상 문제는 2016년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8년, 19년 계속됐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우리 협상 대표가 뭐 우리도 이렇게 했는데 뭐 미국도 좀 양보하라 이런 정도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